여러분 안녕하십니까, 제이비입니다. 오늘은 와송을 옮겨서 심어 가지고 와송 밭을 만들려고 하는데요. 지금 보시는 거는 장미허브죠. 제가 이제 삽목을 해 가지고 장미허브를 좀 키워 볼 거라고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. 건강하게 다들 잘 자라고 있고요. 와송은 바로 옆에 지금 여기 있습니다. 한 2년 전에 친구한테 몇 개 얻어다가 이렇게 화분에 그냥 심어 놨는데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잘 자랐어요. 그래서 지금 따서 먹기도 하고 있고요. 이 와송은 이제 항암 효과와 또 암세포를 죽이는데, 그러니까 암에 특효가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와송 잎을 잘라서 믹서에 갈아서 먹고 있죠. 그런데 지금 이게 좁은 화분에다가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옆으로 번식도 하고 그러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막 그 자기네들끼리 엉켜서 자라고 있습니다. 그래서 더 잘 자라도록 밭으로 옮겨 심어줄 예정입니다. 자, 올해 뭐 고추는 몇 포기 심었는데 고추는 전혀 안 됐고요. 약을 안 치어서 고추는 전혀 안 됐고요. 그래서 여기를 지금 걷어내고 여기다가 와송밭을 만들려고 합니다. 와송은 그 다육이의 일종이라서 좀 물이 잘 빠지고 뭐 이런 토질이 좋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는 조금 찰진 흙입니다. 그래서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밭을 좀 고르고 위에다가 비닐 멀칭을 하고 있습니다. 비닐 멀칭을 하면은 어쨌든 그 과습도 좀 방지가 되고 또 풀도 좀 잘 안 자라니까요. 이제 우선은 지금 화분에 있는 와송들을 좀 몇 포기 뽑아가지고 대나무를 뾰족하게 해서 그 뿌리 길이에 맞게 지금 구멍을 내고 있습니다. 그리고 구멍을 낸 다음에 거기다가 원래 있던 그 화분 흙을 좀 넣어주고요. 그 다음에 길이가 적당한 와송을 골라서 그 구멍을 낸 자리에다가 와송을 꽂고 그 위에 다시 화분 흙을 덮어서 옮겨 심고 있습니다. 여기 지금 세 줄씩 해가지고 뭐 한 30-40개 정도 옮겨 심을 수 있을 것 같고요. 잘 자랄란지는 모르겠습니다. 지금 흙이 이렇게 권장하는 그런 마사토 성분의 흙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까지 화분에서 자란 거 보면 잘 자랄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조그만 것들 빼고 어느 정도 자란 것들은 다 옮겨 심었고요. 옮겨 심어진 모습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밭에다가 옮겨 심은 겁니다. 한 30-40개 정도 되겠죠? 여기서 좀 잘 자랐으면 좋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좀 길게 자란 것들은 여기 지금 밭이 모자라서 다시 화분에다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좀 꼽아서 다시 키우고 번식을 하면 또 어디다 적당한 곳에 옮겨 심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. 그리고 또 더 남아 있는 것들은 밭에 미니 화분이 미니 밭이 이렇게 옆에 있습니다. 여기에다가 또 심어서 잘 자라도록 옮겨 심었고요. 조그만 애들, 아주 이제 작은 애들은 포트에다가 다시 다 옮겼습니다. 여기는 제가 화분을 만드는 데다가 옮겨서 한 100개 정도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